긁혔다의 표본. 아, 그분이네. 윤서인. 이름이 남색. 아, 뭐 SNS에서 이렇게 남색이라는 이름을 보고 약간 웃었는데, 면상이 윤서인. 그저 외모밖에 모르는 사람들, 특히 외모 타령한 남자는 얼마나 슬픈지. 아니, 도대체 이님은 일도 잘생기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왜 자꾸 외모 비하여? 이걸 보고 이제 긁혔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본이다. 근데 긁혔다고 해도 할 말이 없긴 하다. 아니, 요즘 추세가 사람 기분 졸라 나쁜 말을 되게 무례하게 해놓고 긁 이러면서 긁혔냐고 물어보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난 사실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약간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 진짜 뭐 누칼엽, 알바노, 그 다음 이제 긁이야, 긁. 예. 이 찐따들의 3종 세트. 이제 뭔가 긁 이상으로 되게 비열하고 야비하고 저열한 그런 그 새로운 신조어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봐봐요. 예? 알바노. 뭐 되게 사회성 없고 약간 그런 짧은, 정말 그 되게 짧고 간결한 그 가성비 좋은 단어 같아. 그죠? 예. 글, 예. 알바노, 누칼협. 글, 예. 다음에 또 뭐가 나올 거야. 다음에 또 아주 비열한 찐따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잘안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 뭐, 내가 얘기하면 더 미친 듯이 막, 예. 쓰겠지만, 바로 써준다고요? 예. 무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글, 이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열하잖아, 사람이. 예. 사람 기분 나쁘게 얘기해놓고, 글, 그 사이코패스들이나 다름없지. 예. 예. 알겠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 씨발남들아. 이렇게 하면은, 예, 이게 진짜 긁힌 거죠. 예. 넘어갑시다. 예. 이 반응이 재밌고 맛있어서 자꾸 긁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예. 먹방 유튜버들이 살안 찌는 이유. 그냥 그 신진대사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굳이 체질에 따라 다른 거지, 뭐. 개복치가 800kg이야? 랄프야, 개복치 짤 좀, 그러니까 개복치 영상, 쇼츠 같은 걸로 졸라 큰 개복치 와 함께 있는 스킨스쿠버 짤좀 찾아줘. 예. 바로 갑니다. AI야, AI. 예. 챗 GPT가 있다면 우리 집엔 날 GPT가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찾아줘 하면 바로 찾아줘요. 아, 나또 개복치 좋아하는데. 개복치가 캐릭터가 너무, 너무 재밌어, 그죠? 등치도 엄청 크고 되게 거대한데, 별 가짜는 이유로 죽어버리니까, 예, 놀라서 죽고 뭐 잠자다가 죽고 별별 이유로 죽는 게 개복치라서,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어 캐릭터가. 햇빛째에서 죽고, 와, 진짜 크다. 와.
깊고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 등 뭐만 하면 쉽게 죽는 물고기로 알고 있는데요. 개국치는 정말 그렇게 약한 동물일까요? 개국치 돌연사 이유 중 유명한 것으로 예를 들면 물 위에서 옆으로 누워 헤엄치다가 햇빛이 뜨거워서 사망. 개국치는 실제로 몸에 붙은 기생충들을 태우기 위해 옆으로 누워 헤엄은 치지만 피부 자체가 매우 단단하고 질겨 전기톱으로 잘라야 잘릴 정도라서 그런 이유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국치가 죽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이 바다에 버린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삼키고 비닐로 가득 차 회사한다고 합니다. 아...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아유 또 젖간이 또 야 우리 동네 개국치 와 진짜 크다. PSG 예상 라인업 대폭 변화 예상. 사라진 음바페. 이강인의 24-25 시즌. 덴벨레. 이강인 어딨어? 아, 선발이 아니야? 아, 원래 약간 대체용으로 쓰인다. 아주 어리니까 뭐. 예. 야, 정준영 근황 오랜만이네. 야, 일마 이거 아직도 저 교도소 있죠? 그 뭐 정준영이랑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저 뭐 노래 뭐였지? 저 먼지가 돼요. 그 노래 시키고 그랬다는데. 실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정준영이랑 같은 빵에 있었던 사람이 시켰대. 빵장이 야, 인마 너 가수라며? 야,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노래를 기깔나게 또 교도소에 잘 불렀대. 먼지가 돼요. 아 3월 20일 날 아직도 저기 있는 상황이고 이게 몇 년 받았지 정준영이? 아 성 관련으로 걸리면 이거 완전 성 특례법이라서 이거는 아무리 뭐 좋은 변호사 쓰고 뭐하고 해도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쳐버린 거라 엄청 빡세게 받았네요 정준영. 야 5년 됐구나. 5년 징역 5년. 1심에서 6년 떴다고. 근데 이제 실형 이제 5년 선고되고 항소하고 1년 깎은 건가? 자세히 모르겠네. 진짜 정준영 징역 간 거 이거 그 저 버닝썬 사태 진짜 빌드업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그 휴대폰이었나? 노트북이었나? 그거 저기 수리기사분한테 맡겼다가 원래 이제 그 직업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연예인이 또 이렇게 의뢰를 해갖고 맡기니까 안에 뭐 있을까 하고 막 들여다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그냥 까발려 말어 하다가 그냥 이게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까발리게 된 거지. 수리기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아 솔직히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참 정의 구현했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그 진짜 모르겠다 그거는. 생각 사람마다 너무 생각이 다를 것 같아. 군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징역 이제 1년 이상 살게 되면은 그 군대를 못 가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예, 징역 1년 이상이면은 못 갑니다. 면제가 되는 거죠. 개꿀이라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지. 그리고 그게 있잖아. 그 나라에서 일단은 1년 징역 이상 징역 1년 이상 산 놈들이랑 같은 생활관데 못 있게 한다라는 거. 뭔가 그 범죄나 뭔가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얘네들 자체를 약간 좀 불순분자처럼 여긴다라는 거 아니야. 그 군대에서도 자격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 내 예상에는 높은 확률로 얘 일본 갈 듯. 내 예상에는 얘 일본 가서 살 듯. 일본 가서 음악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일본 갈 것 같아 내 예상에. 집도 잘 살잖아 정준영이가. 승리 따라서는 안 갈 거야. 아마 이 집단은 와해됐을 거야. 다 좆됐는데 정준영을 이제 시작으로 다 좆돼버린 건데 그 상황에서 서로 너무 원망하지 않을까? 그 상태에서 정준영이 캄보디아를 간다고? 승리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럴 일은 없다고 봐. 절대 안 모이지. 절대 안 모인다고 봐 나는. 제일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그 저쪽 이제 버닝썬 내부자들이겠지. 생각 있으면. 만약에 얘네들이 다시 만나서 뭔가 사진이 찍히거나 뭔가 그런 자료가 나중에 놔둔다? 그럼 얘네들은 우정이 꽤나 우정이 깊은 거야. 근데 그럴 일이 없다고 봐. 이미 관계들은 곱창 났고 각자 살 길 찾아서 가는 거고 서로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처럼 느껴질 거야. 워낙 대한민국 자체가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다시 만나면 안 돼? 다시 만나는 사진 같은 거라도 떠돌면은 얘네 또 씹힌다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아.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승리는 이미 그냥 좀 캐릭터가 남다른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은, 자중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지드래곤 이름 팔고 이런 거 보면은, 난놈은 난놈이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보면은 그냥 사람 자체가 저런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의사들이 숨기는 거, 제대로 된 반박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의사들이 숨기는 게 뭐냐? 길어. 요약 없나요? 요약 없으면 난 이거 못 봐. 못 봐. 요약 없으면 안 돼. 미리 알고 있는 자료라면 내가 좀 풀어드릴 텐데 전혀 몰라.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무조건 노라고 거절해야 되는 챌린지를 찍기로 한다고. 여기 다 약간 유튜버 분들 모인 자리인가 봐. 개그우먼들
거절 못해서 낭패본 경험들이 많지 않느냐. 이제 우리 좀 스스로 다들 거절하고 좀 살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여자 개그우먼들이 다 뭉친 자리인가 봐. 굉장히 비장함. 누군가 걸어들어옴. 훈남 등장. 괜찮으면 저랑 사귀실래요? 거절하지 못하고 기습. 그 다음 타자. 오히려 남자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한다고. 자기는 파워 T라고. 나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랑 사귀자. 너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재밌다. 우리 오는 거. 좋아 죽네. 예비 신부. 선배 어디세요? 혼자 사는데? 재밌네. 그 일본에 그거 있잖아. 일본에도 그 저 뭐야 남자 개그우먼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부탁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 되게 웃긴데. 아 그거 한번 보고 싶다. 이시하라 사토미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여자 출연자였던 것 같아. 이시하라 사토미 아니야. 아, 그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 정도 소스로는 영상 찾기 힘들겠지? 아, 고멘 아니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야. 아마 키워드를 부탁, 거절, 일본, 개그맨 정도지 않을까? 이거 같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어우, 죽겠다. 미녀 여배우 아리무라의 고백을 사버리는 상황극에 나선 남자 배우.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나랑 사귀자. 아, 개웃기네. 뭐야? 가와사키. ZH 같은데? 근데 자세가 와 미친 거 아니야? 야 엄청 위험한데? 와 미쳤다. 이게 낭만이야? 우리나라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니길. 일본이겠지.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아니야.
미친 거지. 어떻게 이렇게 타냐. 이 정도가 눈 높은 거임. 남자 31, 얼굴 중상 다치, 키는 177, 체중 73, 운동 꾸준히 하고 자기관리도 좀 하는 편, 인서울 4년제 대학 졸업, 서울 소재 기관 7급 공무원, 재산 1억. 상타치인데? 남자가 원하는 여자 스펙, 28 이하, 얼굴 중상, 키 160 이상, 자기관리 좀 하고 몸매 좋은 편이었으면 좋겠고 B컵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직업 공무원, 기간제나 공무직은 안 되고 재산 5천. 아니 사랑으로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지만 진짜 스펙만으로 보고 놓고 보자면은 눈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만큼 격차가 커. 30 이하에 5천 가지고 있고 가슴도 B컵 이상에 몸매 좋고 자기관리 꾸준히 하는 4년제 졸업한 공무원 구하기 개빡셀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높은데 이건 스펙으로만 보면은 남자가 눈이 높지. 이 정도, 그니까 남자가 원하는 이 정도 여자 데려갈 남자들 엄청 많아. 이 정도 되는 여자면은 돈 많은 남자들 줄을 서지. 다 데려가려고 그러지. 그만큼 격차가 엄청 심해.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 결혼 시장에서 진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좀 뭔가 괜찮은 남자로 보이려면은 외모 가꿔야 되지? 뭐 운동해야 되지? 옷 잘 입어야 되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직장 있어야 되지? 또 자가 집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그 자가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몇 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되지? 키도 커야 되지? 빡세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서로 계산들을 너무 해대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임. 그게 문제야. 계산을 엄청 해대니까. 그래서 신혼부부가 4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거의 3분의 1이라 그러잖아. 근데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도 그거야. 뭐 마트 가가지고 뭐 콩나물 막 집으면서 콩나물 가격 막 보고 그걸 궁상 떨고 살고 싶지 않거든. 마트 가가지고 막 두부 같은 거 막 고르면서 몇백 원 차이 나는지 막 이러면서 궁상 떨고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야 여자들도. 예, 콩나물 마트에서 막 고르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뭐 필라테스 하고 뭐 맘카페 그 주변의 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살고 싶지 뭐 궁상맞게 그렇게 장보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뭐 그게 허영심이 그득 찼다고 하면서 막 욕짓거리 하는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현실이 그런 거를 그 욕짓거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해봐야 아무 타격감도 없다.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친구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필라테스 다니고 응? 와인 먹고 그러는데 나는 궁상 맞게 저기 뭐 저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콩나물 가격 뭐 얼만지 그냥 이렇게 궁상 맞게 그러고 있고 애들 저 유치원 보내는데도
진짜 좋다고 거기 뭐 줄 서서 들어가는 곳이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유치원 보내놓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교인 거야. 자기 친구도 결혼하고 그랬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이 삶 자체에 몰입해서 사는 게 맞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패시브 남이랑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패시브 스킬 그거를 버리고 그냥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는 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어려운 일 같아. 그러니까 친구의 결혼 생활과 내 결혼 생활과 격차를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버리면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거야. 계속 자꾸 비교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게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버리는 거니까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배려는 없고 남 탓만 하고 그러니까는 이혼하는 거야. 불행하다고 여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사회가 워낙에나 이렇게 급격하게 그 뭔가 삶의 가치 자체를 너무 그냥 자본주의적으로만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게끔 뭐 매스컴도 그러고 다 모든 게 그렇게 됐다고 난 생각을 해. 예.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만 명 투표에도 반반 나오는 결과. 커피 없는 세상, 콜라 없는 세상. 나는 콜라 없는 세상.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탄산음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커피는 너무 유니크하다고 생각해. 커피가 주 원료가 되는 파생 식품들도 너무 많아. 파생 음료들. 예. 그래서 콜라 없는 세상이 낫다고 생각해. 그지? 탄산 없는 세상이 맞지? 탄산 없는 세상, 커피 없는 세상 이렇게 해야 진짜 엄대엄일 텐데. 나는 커피 없는 세상. 콜라는 1,000원인데 커피는 2,000원이라서. 에이, 메가 커피 안 가보셨나 보네. 컴파스 커피 안 가보셨나 보네. 아, 이번에 가니까 KT 멤버십 그 뭐 저 바코드 찍으면은 한 달에 한 잔씩 공짜라 그래가지고 설마 되나 해가지고 멤버십 딱 바코드 이렇게 갖다 댔더니 한 달에 한 잔이 공짜야. 메가 커피가. 나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완전 개꿀이다 싶었어. 은근히 이런 거 멤버십 찾아보면 많아.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VIP라서 매년마다 포인트를 주는데 그거 안 쓰면은 오히려 손해야. 아무튼 예, 콜라 없는 세상이 더 낫지. 예. 와, 최애나가 강남 갔구나. 솔로로 좀 잘 됐나 보네. 반응이 되게 좋았나 보다. 최애나 강남에 꽤나 비싼 상권에 자가로 집을 샀다고. 야, 아이돌들이 돈 잘 버는구만. 팀으로 할 때보다 솔로로 하고 나니까는 돈 많이 벌었구만. 정산도 받고.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갔다고. 돈 벌어서 올해도 갔다 오고. 그 정도 여유가 된다. 양평으로 가족들 이사시켜주고. 플렉스는 차 샀구만. 차 샀네. 차 샀네. 벤츠? 벤츠.
IG1 다 친한데 자주 만나냐? 해체됐죠? 요쪽 세계에도 더 잘 버는 사람이 내는 거라 그러네. 브라이언은 뭔가 그 인기 다시 얻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집짓더만 300평짜리 그 집 있더라고. 집 짓고 있더라고. 건설업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미팅하고 집 짓고 있더라. 수영장 만들고 약간 미국식으로 그런 집 짓고 있더라고. 와, 미쳤다 진짜. 미쳤어. 클린스만 미넨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됐다고? 지랄하네. 누가 써? 누가 쓰겠냐? 아, 근데 또 자국이라 또 약간 느낌이 다르려나? 자국리그 팀이라 또 약간 애국심 플러스 1 돼가지고 잘하려나? 자국에서 민심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저 무능한 모습만 계속 보여왔군요, 클린스만이. 선수로서의 업적은 뛰어난데 감독으로서의 그 커리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나 봐요. 예. 어디 맡았어, 클린스만이? 독일 국대, 바이에른 뮌헨, 미국 축구 국가대표. 참담한 성적을 거두게 만들어서 녹슨 전차군단이라는 오명의 정점을 짓고 있다. 야, 그럼 이거 그냥 그 저 헛소리네. 미넨 못 맞지. 저 과거에 저렇게 망쳐놨으면은 안 되지. 그냥 선수 때 그 날렸던 그 이름만으로 약간 그걸로 유지하고 있는 무능한 감독인 것 같은데. 그치. 우리나라 국대에 그 이상으로 뭔가 감독으로서 더 저점 찍을 것 같은데?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도 먹고 살걸? 여자 축구 쪽으로라도 가면 되잖아. 생각 있으면 아무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안 뽑을 거야. 그냥 찌라시라고. 그래, 뭐 선수로서의 위상이랑 감독으로서의 위상이 또 다른 거니까. 아, 선수로서는 진짜 잘했다고 하더라고. 미쳤었다고 하더만. 오, 쉣. 아, 이게 공권력이지. 와, 바로 맺혀버리네. 나는 쿠폰으로 치킨 한 번도 시켜본 적 없는데, 쿠폰으로 치킨 시키면은. 고맙다고. 이게 옳게 된 쿠폰 치킨이지. 떡볶이랑 뭐 치즈볼이랑 치즈스틱이랑 츄러스랑 감튀랑
해가지고 요목조목 그 콜라까지 해가지고 되게 잘 챙겨주셨다. 이게 옳게 된 쿠폰 치킨이지. 앞으로도 자주 이용해달라고. 이게 진짜 사장님 졸라 현명한 거야. 사장님 엄청 현명한 거야. 아 바빠 죽겠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쿠폰으로 치킨을 시켜? 에잇!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장에 손님들 먹다 남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그런 사장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현명한 거지. 감동 먹어가지고 앞으로 더 뭔가 이 고객 충성도로 보답할 것 같은데. 장사할 줄 아네. 진정한 장사의 신이야. 포항에 살면은 보증금 500에 월세 45 이렇게 살 수 있대요. 너무 모던하게 잘 꾸몄다. 근데 이건 사는 사람의 센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 20평대 오피스텔이라고. 잘 꾸며놨네. 싱글 하우스로 너무 좋다. 성인 남자 4명이 누울 수도 있는 킹사이즈 베드는 조금 오버한 것 같아. 성인 남자 4명이서 어떻게 누워? 킹사이즈 침대. 아무튼 뭐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니까. 집 잘 구했네. 테라스도 있어? 미쳤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도 아니면은 부르주아처럼 살 수 있다고 포항에서는. 그치 포항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제주도 여행 이게 바가지인가 아닌가. 고등어 왜네? 고등어는 원래 살 수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적당한 두께로 쓸어내가지고 뭐 고등어 이게 얼만데 3만 5천원 이상이면은 아니 그래도 제주도니까 프리미엄 좀 붙는다고 치고 4만원 이상이면 좀 창렬이다. 고등어 3만원어치 아이 그러면 바가지 아니야. 이거 바가지 아니야. 이거는 바가지 아님. 횟감 자체를 고등어에 골라놓고 이게 바가지인지 아닌지 올리고 있는 거는 진짜 그 좀 고등어 회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야. 고등어가 다루기 원래 힘들어요, 횟감이. 예. 고등어라는 그 횟감이 원래 다루기 힘들어. 금방 죽어버리고 금방 또 저 비린내 나버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새로운 방식이 또 생겨가지고 요즘 횟집에서 고등어회를 많이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급속으로 얼려버려. 그 통통한 그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얼려놓고 나서 급하게 급냉시켰던 거를 해동시켜가지고 고등어회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실험을 했는데 생물 고등어 회랑 크게 맛 차이가 나지 않았어. 다만 관리할 때 이제 다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급냉시킨 노르웨이산 고등어 회에 그런 약간 관리가 조금만 들어가 준다면 생물 고등어 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많이 차용해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되게 그냥 진짜 취급하는 곳들만 취급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퍼져 있어. 그래가지고 고등어회 먹기 되게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 네. 아, 요 회를 좋아하니까 저는. 30만원짜리 건충? 금자라 남생이 입벌레. 굉장히 작은 곤충이라 1cm도 안 되는데. 천연기념물도 아닌데. 10에서 15 사이로 거래된다고. 30만원짜리까지도 거래된 적 있었다고. 이쪽 시장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극단적으로 투블럭 정도만 아니어도 나는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뭐래도? 헤어가 좋은 게 아니야. 중국어가 적혀져 있는데 뭔 BJ야? 중국어로 돼 있는 거 본 나와 있는데. 아, BJ야? 그래. 어이, 역캠들 많이 하시네. 역캠들 많이 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예? 처음 봅니다. 외국인들이 경악하는 최악의 한국 문화. 뭔데? 아, 침 뱉는 거. 유난히 길거리에 침을 잘 뱉는다고? 외국인들은 담배를 펴도 침을 안 뱉나 봐. 뭔가 입이 텁텁해갖고 자꾸 침 뱉는 거거든? 담배 필 때. 나이 좀 먹고 담배 피면은 침 많이 안 뱉어, 사실. 근데 좀 제일 천박하고 좀 쌍스러워 보이긴 하죠. 예. 약간 가래 머금고 있을 때 큰 캬퇴한 거. 소리도 듣기 싫고. 더 심한 걸 못 봤어, 근데 외국인들이. 아저씨들 겨울철에 막 걷다가 약간 그 담배째 겁나 나올 것 같은 항공 점퍼 같은 거 딱 이렇게 입고 코 이렇게 한 다음에 흥 해가지고 그냥 그 내용물 막 뽑아내는 거, 그 뇌수까지 나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동남 아저씨 마냥 코에서 막 콧물 졸라 뽑아내는 거, 이걸 못 봤네. 그거 보면은 약간 아, 좀 심하다 싶을 텐데.